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벌써 말일이 됐습니다. 8월 31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예상대로 변곡점인지 일단 소폭 하락해서 끝났고요. 나스닥은 0.9%나 오르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언급이 되게 중요했죠. 제롬 파월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금리 인상이 멀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의 안정세를 좀 가져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뭐냐면 테이퍼링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이 훨씬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연준의 얘기를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은 스케줄대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 시점이 딱 정해지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금리 인상을 합니다. 보통 경우는. 근데 금리 인상이 요번에 2023년에 안 하기로 했다가 바뀌었잖아요. 그건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롬 파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상 기준이 훨씬 높을 거다. 그럼 그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 얘기인가요? 말이 안 돼요. 특히 그 클라리다 연은 부의장 같은 경우에 실세인데 이 사람이 2023년도 초에 할 거라고 써요. 금리 인상을요. 대놓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오히려 뭐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은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만 이렇게 얘기해요. 답은 정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 높아져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인플레이션 2%고요. 금리 그다음에 고용 최대 고용은 실업률로 따져보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표예요. 더 높을 수도 없고 낮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5%, 6%가 된다. 이 말인가요? 이거는 해석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시장은 아마 추후에 이 부분 많이 말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그럼 테이퍼링을 올해 한다고 했으니 그럼 언제 할 거냐? 9월, 11월, 12월 FOMC 회의가 있는데 올해 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12월은 제껴야 되겠죠. 그럼 11월에 해야 되겠죠. 11월이나 9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건 8월 고용 지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용 지표. 그러니까 8월 고용 지표. 이달에 지금 8월 달이잖아요. 이달에 있는 것을 언제 발표하냐면 비농업 부문입니다. 9월 3일 날 발표를 해요. 9월 3일 날. 그때 어떤 모습이 나올 거냐.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이 한 75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5.4%, 현재 5.4%인데 5.2%로 낮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테이퍼링 9월에 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이번 9월 FOMC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입니다. 또 하필이면.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있어요. 그 이후에 23, 24일 이제 장이 열리는데 연휴에 껴서 이게 또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요.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팬데믹 정점이 달했던 작년 겨울, 그쵸? 작년 겨울보다,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작년 겨울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최다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백신이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신이 마련돼도 자꾸 뚫리는 거죠. 또 얼마 안 뚫린다고 생각하는 건데 많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비접종자를 대상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게 미국도 접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차까지. 이런 것도 보면은 진짜 팬데믹이 이게 다 끝난 건지 끝나가는 과정인지, 그러니까 끝나가는 과정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과정이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진행형이 더 세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요. 제가 다우는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우는 여기 변곡수가 있다. 76이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 그 다음에 여기서 52, 그쵸? 76. 예, 76주가 이번 주가 맞습니다. 76주가. 그 다음에
52주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변곡이 있는 자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변곡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반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곡이라는 것은 추세가 반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승이 하락 쪽으로 굽는 거.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제가 공간이 좀 있다고 했어요. 공간이 열려 있어요. 약간 공간이 열리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하는 건 1, 2, 3, 1, 2, 3 연장성. 요거는 후행추세는 연장성. 그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1, 2, 3 안에는 이만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스닥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나스닥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주요 쟁점이 되는 주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다우가 밀리면 결국 나스닥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다우를 기점으로 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시간론적으로 보면은 변곡주입니다. 변곡주가 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술 9월장도 조정 가능성 제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이런 제목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내용 중을 보면 이제 어저께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래량 감소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거래량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환율이 아시겠지만 1170원 오늘 또 탈환하는지 봐야 돼요. 여기보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죄송합니다. 본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환율이 1170원을 다시 탈환하는지 이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FMC 회의가 9월에 있어요. 여기서 테이퍼링이 되면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의 기준이 훨씬 높다 그랬지만 이거 정해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2%하고 최대고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돌파가 된 상태인데 최대고용만 보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게 되면 고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롬 파월이 국민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진짜 망신당할 겁니다, 아마. 분명한 것은 그렇다. 그래서 최대 고용도 그들이 생각한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 때 만약에 테이퍼링 진행되면 못 받던 영향을 다 받겠죠. 그 영향. 특히 어저께 국내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양시장이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은 별로 못 갔잖아요. 대만만 1% 갖고 나머지는 거의 다뭐 0.2%, 뭐 0.3% 이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과 우리는 또 다른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9월에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라는 생각 해야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기환은 언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코스피가 3140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44에서 마감했는데 문제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외국인은 안 사요. 기관만 사고 있어요. 이제 이 기관이 왜 사는지는 솔직히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기관의 힘으로 외국인을 끌어올렸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기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 2조 정도 들어왔어요. 지난번 2조 들어온 거 똑같이 2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2조가 다시 바로 나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이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외국인이 귀환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레벨업은 어려워요. 작년 11월에도 외국인이 사서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사서 레벨업이 안 된다라는 거. 결국 기관을 혼자서 뭐 방어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행보를 보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이 귀환하려면 언제 귀환할까요? 주가가 많이 밀려야지 매수하면서 교환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요, 지금 종목을 돌리면서 종목별로 수익을 내고 있지, 시장 자체에 대한 수익을 관심이 없어요. 선물에서만 단타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좋은 장이 되고 있는데 굳이 뭐 시장을 다 끌어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귀환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 거기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정말 많이 출해야 될것 같고,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귀환이 일시적으로 찔끔찔끔 들어오지만 추세의 반전이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작년과 올해 엄청난 물량을 많이 팔았어요. 그것도 다 고점에서 팔았는데 지금 굳이 귀환해서 얻을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쉽지 않은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